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화. 아, 더 이상 불편으로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화도 내고 싶지 않고 짜증스럽지 않은데요. 아, 진짜 이제 욕도 하기 뭐할 만큼 아주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목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탭 S2 배터리 배불뚝 스웰링 선상 때문에 제가 삼성 AS센터에 가가지고 진짜 어렵게 살이, 진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삶이 녹록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든 좀 배터리라도 교체해서 좀 더 존버를 해서 갤럭시 탭 S2 존버를 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7월 8일쯤 실업급여로 해서 28만 480원이 나왔어요. 정확히 28만 480원이요. 처음에는 어머니 모시고 진짜 소고기 하나 먹으러 갈까 할 생각했다가 제일 1순위를 했었던 게 갤럭시 탭 S2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냐, 제가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려고 삼성 직접적인 제가 배터리 예약을 했어요. 지방 쪽에 있다 그래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갑작스럽게 돈이 끊겨버린 거예요. 배터리를 교체하러 갈 수 없었던 거죠. 갑자기 돈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웃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계속 그 제가 보기엔 삼성 에센터 쪽에서 배터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온 거예요. 2-3일 더 보관해놨다 안되면 다른 매장으로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돈이 없는데. 근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첫날 7월 8일날 받기 시작했어요. 28만 480원. 그래서 그 다음주쯤에 2020년도 7월 13일쯤 삼성 에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팔이 아닌 사연팔이를 하게 됐어요.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배터리를 신청해놓고 왜 이제서야 배터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러 가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제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 7월 14일 화요일쯤 가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수리기사한테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수리기사, 제가 정확히 팩트만 얘기할게요. 제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얘기를 할게요. 그 수리 담당 기사님이 처음에 컴퓨터를 막 뚫겨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제가 여기서 몇 번 수리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보신 거겠죠. 저는 배터리 잔량 여분이 그 매장에 새 배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간 거였고, 저는 배터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딱 1년쯤 됐을 당시에도 제가 배터리를 교체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일단 제가 기계를 줬더니 이게 훑어보시더니만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고객님, 이거는 고객님도 아시다시피 단종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 시에 그 액정이 나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서 제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를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다 들렸는데 이거 살짝만 안에다 핀 같은 걸 이렇게 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배터리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압축식 기계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해서 눌려가지고 들어올려서 그리고 화면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 많이 본 거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얼리 어댑터들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계열 컴퓨터 종류를 직접적으로 배터리 가는 사람들 솔직히 저도 많이 봤어요. 뜨거운 가열로 예열을 해서 좀 안에 끈끈한 거 녹여가지고 액정을 드러내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 교체하거나 화면 케이스나 뭐 그런 거 다 교체하는 걸 솔직히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기계식으로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예열을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직접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면에 다 드러났는데 그거 핀 그거 초크라 그러죠? 그 기타 치는 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껴가지고 들어와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화가 났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가실을 해서 깨져서 괜히 이거를 위험 부담을 크니까 자기는 못 고쳐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말 그대로 그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실패 확률이 높은 80%에서 90%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한테.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듯이 하세요. 저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많이 써봐서 아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쓰면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좀 쓰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종이 최신 기종이고 화질은 뛰어나고 성능이 좋아질 만큼 배터리는 그만큼 조류 현상이 빨리 오잖아요. 그 솔직히 여러분 막말로 집 밖에 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뭘 하십니까? 스마트폰 항상 배터리 충전을 꽂아 놓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항상 스마트폰을 맨날 태블릿을 맨날 꽂아 놨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과열되고 과충전돼서 부풀어 올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애초에 삼성 자체 내에서 SDI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 자체가 따로 있듯이 아몰레드 회사가 따로 있듯이 성능이 좋게 만들면 그만큼 그걸 따라가게끔 배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부를 못했으면 그렇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은 꼭 그랬어요. 배터리 계열 항상 그랬어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삼성 노트북인데 분명히 9시간 10시간 간다 근데 실제로는 완전 3, 4시간밖에 안 가는 그런 쓰레기 같은 배터리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대부분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북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실제로 기준치 시간대에 있는 9시간, 10시간 간다고 하는 기준표들을 실제로 그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왜 삼성 거 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삼성에 의해서 삼성에 의한 국뽕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삼성하면 뭐겠습니까? DC부. 제가 그 원래 항상 저희 집에서 제일 그나마 가까운 거 가는 그 삼성 센터, A 센터가 제가 10여 년 넘게 갔던 데에요. 예전에 있던 위치에서 일로 도봉 그쪽 도봉구청 어디 쪽에 가 있을 때도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도 저는 항상 이 매장을 이 센터를 갔습니다. 가서 저는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좌절감은 맛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수리기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한 5분인가 10분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 한숨 푹푹 쉬면서 좀 어떻게 안 해줄 수 없냐 해줘라. 제가 막 징징댄 것도 아니고 쌍욕을 하고 화면하면서 그런 상황이면요 실제로요 A센터나 어디 지역정 어디 가면은 대부분이 그 앞에서 그 자기 제품 집어 던지거나 깨부수고 쌍욕을 해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삼성 A센터에 가서 그런 걸 저도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거를 블랙 커머시다 아마 저 사람은 돈 빨아먹으려고 저는 개짓거리 하나 봐서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화가 올라오다가도 화를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일단 번듯한 직장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말 그대로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새 제품 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저한테 강청줬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게 2년 넘은 거기 때문에 기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이제 출하도 안 되고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자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새 최신형 폰이나 태블릿 사라는 얘기를 요구하는 거잖아. 아니 그 막말로 2년 무조건 넘으면은 무조건 쓰고 있는 폰이나 태블릿은 쓰레기입니까? 그 뒷받침 되질 만큼 고쳐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삼성 그리고 골드스타라고 하는 LG 금성 이런 전자 이런 제품들이요 고장나면요 A센터를 간 게 아니라 집 근처 가까운 전파사 가서요 납땜질 몇 번 하고 뚝딱뚝딱 하면 다 고쳐줬어요. 부석이 있건 없건 가네요. 근데 이 삼성 A센터 제가 믿고 의지했고 예전에도 제가 크게 감동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쓴 거라고는 저는 옴니아폰을 썼어요. 여러분 옴니아 아십니까? 전지전능한 뭐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 스마트폰으로 쓴 게 아니라 저는 위성 DMB에 빠져있을 당시라 남들 스마트폰에 빠져서 뭐 카톡 막 그런 쪽을 할 당시에 저는 옴니아폰으로 위성 DMB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 스피커 고장 나는 바람에 고치러 갔는데 그게 정확히 2년 좀 넘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에이스 기사님이 액정까지 화면이 번짐 현상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준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대고 나서부터는 제가 삼성 제품을 계속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삼성하면 뭡니까? 꿀찌의 대기업이긴 하지만 DC부가 빵빵하고 든든한 회사 아닙니까? 저 여기 회사 삼성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그 습한 기운 먹어 문고
비 그친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갤럭시 탭 S2를 샀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 말 그대로 요즘 말대로 흑우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매장 안에서 갤럭시 탭 S6 그리고 갤럭시 탭 X6 라이트 버전 두 가지 버전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 얘도 그럼 1년 넘으면은 부풀어 오르겠지? 그럼 또 화면 유격이 생기겠지? 그리고 또 2년 또 지나 딱 싶으면 얘도 화면 깨질까봐 또 단종된 제품이 돼버리면서 액정 둘째치고 배터리도 교체가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신지 아닙니까? 태블릿 제품은 왠지 안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히 갤럭시 계열은, 삼성 계열은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 치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S2 배터리 배불뚝 현상 이게 났을 때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링크도 또 걸어놓겠지만 그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처럼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 근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중에 뭐라고 나있냐면요, 삼성 SDI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배터리가 아니라 하청 도급을 줘가지고 복불복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배터리는 부풀고 어떤 배터리는 안 부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무조건 1년 아니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수밖에 없잖아요. 화면이 무조건 들뜬다 싶으면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사연 불편한 지시를 폭로했던 그 블로그 분과는 다르게 저는 볼록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들렸을 뿐이에요. 위 아래 옆면만 살짝 들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더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액정이나 다른 기자재에도 막 손실이 가거나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1순위로 제일 먼저 돈 생기자마자 삼성 에센트로 간 건데 그거 갈고 교체하는데 3만 얼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에 올 때 진짜 좌절감 아닌 좌절감 맛보고 그 집에 돌아오니까요, 삼성 그 갤럭시 탭 시리즈들을 만져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오빠 이럴 거면 차라리 스마트폰 쓰지 왜 괜히 태블릿을 폰처럼 써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태블릿이건 스마트폰이건 2년 넘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갈아엎어야 돼요? 새 제품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2년 지나면요? 그게 진짜 후구를 만드는 거죠. 그잖아요? 아, 제가 첫 번째 갤럭시 S2 배터리 배불트 현상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제작해서 2020년도 7월 14일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제대로 잘 고치셨습니까? 뭐 잘 해결됐습니까? 이런 문의 전화 한 번 대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7월 18일 토요일 날 삼성 홈페이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제가 회원 가입돼 있거든요. 거기 주로 왜 회원 가입해놨냐면요, 제 기종을 정식 정품 등록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친절글을 항상 남겼어요. 진짜 삼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서 글을 올린 적 한 번 없어요. 예전에 배터리 이거 1년 전에 갈았을 때 해도 프레임이 신 것 때문에 화면이 유격이 생겨서 다시 한번 수리 요청할 때 빼고는 글을 올려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좌절을 맛보고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 입장으로서 거기 서서 그쪽 사람들 나와버린 그 매장 안에서 소리치고 연병하고 지랄 연병하고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그리고 그 업무에 있어서 판매점에 그 수리점 및 판매업체에 이게 있어서 업무 방해가 되는 것도 되잖아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혼자 앓고 끙끙 앓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냐. 가뜩이나 지금 막상 큰 돈이 나서 돈 들어갈 때도 없는, 돈 들어갈 때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삽실발 지금 구직 활동도 부지런히 하고는 있지만 9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살고 있는 이 제가, 에? 이 배터리 하나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7월 20일쯤에 뜬금없이 남모를 전화가 두 통이나 이렇게 왔어요. 저번 2탄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삼성 제가 찾아갔었던 그 회사의
A센터에 본 직통 전화했어요. 저 안 받았어요. 계속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마지막으로 저녁 때쯤 한번 제 휴대폰으로 한번 또 올리더라고. 근데 저 안 받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해야 될 유튜브 영상 자료조사 및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컨텐츠를 준비 중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온 게 있었어요. 5시 58분에 왔네요. 저녁.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서 유튜브 올린 거에 대해서 삼성 A센터 방문 후기 불만 이렇게 썼어요. 7월 18일이죠? 토요일.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련하여 현장 센터에서 연락드렸는데 고객님과 통화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과 통화 가능한 연락처, 통화 가능 시간을 회신 주시면 현장에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 제가 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직접 담당했었던 그 수리기사님한테 가도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예? 여기 빨간 줄 제가 친 거 보이십니까? 서비스센터 내방하시어 관리자를 찾아 말씀해 주시면 수리 제품을 해결 가능 여부 다시 한번 확인 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또 그 말 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난 자신 없다. 난 이거 못 고친다. 그리고 만약 또 고쳐준다 해도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고객님, 만약에 제가 이거 배터리 교체했는데 액정 나가면 저희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도 해보면 말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폰 죽어버리고 나는 빈털털을 털털 털려오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삼성 에스 나발이잖아요. 제가 그 지역 가서 뭐 어쩌라고요? 예? 아 싫어. 안 가요. 안 가. 제가 지금 뭐 삼성 노트북이나 삼성 뭐 TV나 뭐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사도요 이제 삼성 갤럭시 탭 시리즈 계열은 이제 안 살 거예요. 짜증나요. 나한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 애들 지금? 수리기사님 당신 나한테 무슨 얘기 했어요? 마치 내가 뭐 잘못 사용한 사용자처럼 어? 매도하듯이 얘기해버리고 어? 여, 사,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 대부분 집에 가면 다 배터리 어댑터 충전 항상 꽂아놓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요 조류현상 때문에 배터리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습관인 건 알지만은 그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배터리 30% 40%만 남아도 보조배터리 꽂아 쓰는 게 그 현실인데 어? 그리고 어? 무조건 2년 조금 지났다고 해서 단종시켜버리고 공장 내에서 자신은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해서 고쳐줄 어? 액정 없다고 무조건 새 제품 사듯이 막 뒤돌려서 돌려까듯이 얘기하면 그거 누가 그렇게 뭐라고 제가 뭐라 답변합니까? 예? 제가 여기 가서 뭘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서비스 뭐 말 그대로 뭐 엎드려 절박해식으로 제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 A센터 다시 가면은 당신네들 또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쪽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해요. 나도 개통스럽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제가 어제 이 글을 썼어요. 묻고 싶습니다 삼성 관계자님들. 제가 만약 다 찾아가게 되면은 그 A센터 관계자님들이나 수리기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얼굴로 만들어버린 글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제가 다시 삼성 A센터를 가봤자 저는 당신들의 시선에는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괴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삼성을 안 갑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개미라는 실질적인 그 원작 글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괴상망측한 박사가 시체들을 이어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흉측스럽게 괴물에 만들어 탄생시키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아이를 구해줄 만큼 아주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괴물이 아닌 사람은 겉과 속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정작 삼성 A센터 다시 내방하게 되면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거기 수많은 수리기사들, 그 수많은 상담원들, 그 수많은 판매업자들, 예?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들 시선에는 저는 충직하고
아주 악의적이고 나쁘고 내가 너무 과장되게 해서 뭐 표현을 해서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했다고 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는 거 보는 건 그들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저는 삼성에 의해서 삼성에 의한 삼성 제품만을 써왔던 국뽕쟁이입니다. 예,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국회의 이야기도 보면 뭐 좌파 우파 나눠지는 게 시시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핑크색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라 불리는 그쪽 당원 사람이고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자기가 성수도 어디어디에 다 밝히듯이 전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 제품을 맡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걸 망가뜨렸다 해서 저한테 새 제품을 준다 해도요, 최신형을 준다 해도 저는 안 받고 싶어요. 저는 그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기에 모든 제 추억과 담긴 사진들과 제 온갖 자료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추억의 물건들인데 2년 넘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추억과 간직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고작 2년 무조건 넘었다고 단종됐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공장에서도 찍어내지도 않고 주변 어디를 훑어봐도 다른 센터에도 매장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그리고 삼성 제가 직접적으로 갔던 그 S센터 관계자님들 그리고 수리기사님, 저는 더 이상 삼성 갤럭시 탭 종류를 절대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안 갈 겁니다. 제가 어차피 당신들한테 또 가봤자 이 글귀와 마찬가지로 저는 당신들에게 프랑켄슈타인 같은 흉측한 얼굴로 만들어져 버린 괴물에 비춰질 테니까요. 안 가요, 저는.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저는 어차피 당신들한테 가봤자 흉측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으로밖에 보여지진 않아요. 과연 그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얼굴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가 그렇게 괴물을 칭해서 만든 겁니까? 당신들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좌절이라는 거, 그 극심한 상실감이라는 거, 내가 과연 이 제품을 쓴 거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의문을 갖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집에 당장 들어오자마자 당장 두둥강 내 부러뜨려 부셔버리고 다른 걸 또 제품을 써야 되나 할 정도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거 끝까지 쓸래요. 이게 폭발하건 화재가 나서 불이 나건 이슈가 되더라도요, 저는 이거 계속 쓸래요. 어차피 당신 애들한테 또 찾아가봤자 또 똑같은 말 멘트 날릴 거잖아요. 예? 액정 깨질 거니까 왜 이래서 못 고친지 분명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거고 그것을 인지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새 제품을 다시 사라는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답답한 흑우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삼성 갤럭시 탭 S2 만약에 지금 쓰시는 분들 계시면요,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새 제품 사세요. 저는 이거 제가 직접 써봤고 제가 이 배터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저도 마음에 진짜 심적으로 막 지금 저는 진짜 여기 오른쪽 안쪽에 원형 털모가 하나 생길 만큼 저 너무 극심하게 힘든 사람입니다. 삶이 있었어요. 작년에 부진상 당하고 작년 말쯤에 직장을 잃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하나 못 구하고 돈도 못 버는 와중에 늦게나마 고용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노트북도 랜섬웨어를 갈라서요, 제 추억의 모든 것들, 다 15년의 모든 것들이 역사와 기록들이 다 삭제되고 날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 갤럭시 탭 S2조차도 돈이 없어서 배터리 못 고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교체를 하려고 1순위로 그랬던 건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불만을 토로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적이 돼야 되고 이렇게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야죠.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해주셨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까딱까딱 대다가 이거는 고객님이 뭐 배터리 충전한 거 과충전으로 이렇게 된 상황도 있고 과도하게 태블릿을 썼기 때문에 발열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거고 1년 지나면 와셨을 때 너무 화면이 유격이 심해서 안 됐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화면 액정이 깨질까 싶어서 자신의 과실을 해서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것만. 그러면 고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이 새끼 능력 더럽게 없네. 이런 새끼가 무슨 수리기사로 있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아, 차비만 아깝네. 이런 생각만 들어요. 저는 삼성 제품을 다시 쓰더라도요, 삼성 갤럭시 탭 시리즈들은 절대 안 사고 불매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그거 제품 쓰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아이패드로 바꾸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꾸라고 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통 받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제 이 고통을 압니까? 백날 전화하고 백날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그래 보자 소용없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대화를 안 할 겁니다. 당신들하고. 당신들 맨대로 다시 그 똑같은 에이센터를 가거나 내방을 해도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입장 표명을 할 것이고 제가 썼던 태블릿이나 갤럭시 S2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든 똑같은 멘트 날릴 거고 어떻게든 수리 고치다가도 나중에 진짜 뻥나거나 작살 나면은 당신들이 그거 다시 복구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했는데 고객님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려서 저희들이 10년을 기해서 해드렸지만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성 관계자님들 그리고 삼성 제가 직접 찾아갔던 그쪽 에이센터 관계자님과 수리기사님 묻고 싶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얼굴로 만들어버린 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제가 다시 삼성 에이센터를 가봤자 저는 당신들의 시선에는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계열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시선을 받아가면서 당신네들한테 다시 가가지고요 엎드려 절박기시로 물건을 다시 수리 조치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 그냥 이대로 쓰다가요 이게 화자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그러면요 저는 그때 돼서 뭐 이슈가 되든 말든 상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냥 태블릿이나 만약 스마트폰 만약에 사게 되면요 저는 그냥 아이폰이나 애플 계열로 쓸래요. 뭐 TV나 뭐 다른 쪽 전자제품 쪽 삼성을 쓰더라도요 이쪽 쪽으로는 안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만약 갤럭시 탭 계열 쓴다 그러면요 저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 얘기하면서 쓰지 말라고 권장할 겁니다. 제가 직접 그걸 겪었으니까. 당신들은 몰라요. 제가 이런 심정 어떤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삼성 에이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15년여 넘게 거의 10년 넘게 당신의 센터를 들르면서요 저는 진짜 삼성의 그 미소 그 친절함을 저는 그것만 갖고 갈랍니다. 2020년 7월의 초에부터 지금까지 갤럭시 S2 스웰링 배불뚝 현상으로 인한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수리하러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온 이것만은 제가 그냥 잊고 살랍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의 화,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S2 배터리 문제 때문에 A센터 간에 저와 이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런 해명의 글을 말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은 이제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있어서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얼굴로 만들어진 괴물이 아닙니다. 다시 당신들한테 간다고 해도 저는 당신들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내비쳐지는 그런 얼터당트하는 고객 불만스러운 많은 고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더 이상 삼성에서 만들어진 태블릿과 스마트폰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시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삼성 여타 제품도 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삼성 태블릿 및 에이스센터에서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또 다른 이런 고객들도 발생하게 되면요, 거기서 사실성이 있건 어떻게든 내 제품의 그 입장을 생각하고 또 한 번쯤은 뜯어보시고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 이거는 고객님이 잘못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스마트폰이 요즘 어떤 폰입니까? 요즘 태블릿이나 거기 모든 정보와 기록, 그리고 심지어 은행도 갈 수 있고 카드도 다 들어있는 내용 정보가 있는 모든 소중한 물건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2년 넘게 썼으면은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제품이 그만큼 튼튼하고 내구성도 튼튼하고 월등히 좋아서 이 고객님이 다른 제품 안 쓰고 오래도록 이 제품 써주시는구나 하는 걸 고마워해 주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저희 집 TV가 10여 년 넘게 썼을 때 채널에 잘 안 들어가고 그럴 당시에도 쓰레기 출장기사님이 왔을 때 저희한테 그랬어요. 아유, 저희 제품을 이렇게 10여 년 동안 넘게 쓰시는 고객님은 처음 봤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전자제품을 뭐든지 쓰면요, 전반적으로 10년 넘게 써요. 아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런 거 거의 2년, 3년, 5년, 6년, 10년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욕을 합니까? 좀 남들과 비해서 좀 느려 터지고 좀 잔고장도 많이 나는 거지만 그만큼 그 제품에 대해서 애착이 가고 그 제품 만드는 그 삼성이라는 그 이미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이미지에 대한 그 로고, 그 자부심, 그런 걸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2년 넘었다고 해서 단종되었으니까 고객님 이거는 더 이상 공장에서 출고도 안 되고 다른 센터에 가도 없어서 주문을 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삼성. 예? 2년, 3년이든 10년이 넘어도요, 뭔가 잔고장이 나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고쳐줄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말로써 그냥 아 이거 저희가 이거 하면은 괜히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못 고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당신네 에이스한테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갖고 그냥 살아갈랍니다. 그리고 태블릿 시리즈 계열은 더 이상 삼성 건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만약에 그런 제품을 쓰고 있거나 만약에 그 제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굳고 말릴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저처럼 불상사 그리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돈 좀 더 모아서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도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만약에 또 받게 되면요, 할부로 해서라도 아이패드나 애플 계열로 해서 태블릿을 쓸 겁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